네, 여기는 잠깐만 지도를 보면 신대방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지상층 작은 분리형 원룸이에요.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분리형이네요. 가격이 원래 500에 40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500에 40일 때는 안 왔어요. 500에 40이면 이것보다 조금 좋은 방들이 그래도 더 있어서 요 방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요 방은 크기는 작지만 역에서 5분 거리고 골목이 없어서 치안을 우선시 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아요. 근데 지금은 보증금을, 아니 월세를 좀 낮춰놨습니다. 요 벽에서 요렇게가 2m80이고요 2m80이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2m80이에요 그래서 500에 40짜리 집 치고 상위권입니다. 상위권. 근데 여기는 도보 5분 거리고 도보 10분 거리까지 괜찮다고 하면 이 정도 크기에 조금 더 신축급이거나 아니면 요것보다 조금 더 넓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. 근데 지금 500에 40에서 500에 38 관리비는 5만원이라고 하니까 보통 500에 45에 관리비 6만원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3만원에서 쌉니다. 그래서 방 크기가 이 정도도 괜찮으면 나는 반지하는 안되고 지상층만 보는데 한 500에 40 정도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크기가 이 정도 괜찮다면 저는 여기 위치도 좋아서 추천드리고 나는 걸어서 10분도 괜찮다 하면 조금 더 넓은 집들이 가끔 있고요. 근데 분리형은 조금만 여기는 아담하게 귀엽게 벽에 딱 신발장이 이렇게 작게는 신발장이 큰 원룸도 있지만 대부분 요 정도 크기의 원룸에서는 신발장이 크기가 힘들어요. 신발장 크게 할 바에야 방을 크게 하는 게 낫겠지 않겠어요? 여기 위에는 원래 설치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 빨래를 걸어도 될 것 같고 그냥 옷을 그냥 또 하나 추가적으로 걸어도 될 것 같은 봉이 있습니다. 철봉을 할 용도는 아니겠죠? 네. 개소리였습니다. 여기도 이거는 이제 화장실 커튼 봉을 이렇게 또 전에 살던 분이 설치해 놓으신 것 같아요. 아닌가? 화장실 창문도 있고. 그래서 500에 결론은 뭐냐면 500에 38로 관리비 5만원으로 아주 좋고 대신 역에서 걸어서 10분 괜찮고 조금 더 연식이 돼도 괜찮다 하면 조금 더 넓은 방이 그래도 가끔 있다. 여기까지. 그래서 여기도 찾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상위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요 카메라로 보니까 왜 이렇게 방이 작으니까 작아 보이겠지만 그래도 더욱더 작아 보이네요. 여기까지입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